미스터리 싱어.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역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너목보네요. 메르켈 총리 앞에서 노래한 독일 너목보 실력자. 메르켈 총리 앞에서? 화장이 독일 화장이에요. 유럽. 저 한분 왔습니다. 누구예요? 음치 아니고? 아니 아까 봤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누구요? 저 일본 분이 독일 메이크업이라는 거야. 화장이 독일 화장이에요. 약간 유럽. 네가 독일 메이크업을 어떻게 알아? 유럽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유럽 메이크업 뭐예요? 특징을 얘기해 뭔데요? 봐요. 뭔데요? 해외 느낌 있어요. 그 한국 분들 하는 메이크업하고 그 교포분들 느낌. 성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그거 하지 않았을까? 몇 분? 제일 궁금해. 우와. 이거 봐. 와. 오페라. 성악 같은 걸 하셨다니까. 저기 계셔. 독일 너목보. 아 독일 너목보. 아 저분이래요. 저 실례. 저분이에요? 와 진짜로? 아 진짜. 맞아? 저걸 봐봐요. 발음이 좀 진짠데. 좋아하는데. 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닙니다. 끝이가 아니죠. 예. 자, 음치 목소리로 립싱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또 폼생 폼사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오직 너목보에서 볼 수 있는 음치 버전 잭스키스 폼생 폼사 지금 시작합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없어도 저 존재만 지키면 눈물 떠올 나게 없을 거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그저 안녕이란 말하고 슬린 눈물을 삼키며 그녀를 두고 돌아섰던 마지막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어. 봄에 살고 봄에 죽는다. 근데 이제와 고차하게 붙잡을 순 없잖아. 내 맨몸으로 이야, 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그냥 좀 외치면 되는 노랜데도. 아니 약간 독일 그 뭐, 그루브가 약간 독일 그루브가 아니잖아. 노래가 딱 나오니까 이게 쿠데타기 아닌데. 이게 약간 이게 독일 그루브가 아니고 약간 남이 그루브인데요. 딱 고개를 떨고 있으더라고요. 딱 이게 제대로 들리나 필라 이게 딱 아셨겠지. 아 이게 와 필이 제대로 나와 종국이요. 이거 이태훈 그룹이잖아요. 예 베를린 쪽이 아니었는데 그죠. 자 허경원 씨. 저는 독일 그 너목과 실력자님께서 이 점 하나로 뽑힌 것 같거든요. 점 하나에 독일이 붙은 것 같아요. 점 하나. 요 요거 때문에 독일로 가자한 것 같은데. 아 점이 포스가 있어. 여기 아 점이 아주 살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독일로 가자. 아 근데 와 뭔가 이거 혹. 해요. 아 그럼요. 아까 툭 튀어나왔더라. 한다 한다 한다. 아 이거는 가짜 그래.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진짜면 진짜 다 보는 거다 형 진짜. 와 일단 감정평 너무 좋으신데? 좀 과한데 과하다 과하다. 진짜로 와. 아이고 깜짝 놀랐어. 나요.
하시다 하시다 하시다. 아끼하는 사장 맞았네. 보리를. 오, 소리 봐. 엄청 유명한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알지 알지.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코레알리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아 영상 봤어. 네. 아 유럽에서 사실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신다고. 제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태리에서 대단한 지휘자님들과 같은 무대에 서고 또 갈라에서 연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 그럼 너목보를 위해서 비엔나에서 오신 겁니까? 네. 와 대박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유럽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그 첫걸음이 한국 분이셨고 그분들이 그렇게 유튜브에 다시 영상을 원하셨고 그거를 저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너목보 위해서는 12시간 날라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11도 자가격리 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와 코리아리 선생님 그럼 춤은 좀 많이 추세요? 아까 그 그룹은 어떻게 되신 거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이상했어?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예, 독일이라 그래갖고 독일 그룹으로 약간 안 맞는 거 같아. 아니 안 이상했어. 났어. 아 그럼 이 무대를 또 압도하시는 그 뭔가 이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푹 빠졌죠. 네, 최고였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한민국 대사관이랑 같이 오스트리아에서 공영 미디어 ORF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한복, 한식, 아리랑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열심히 한국 홍보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되니까 음치가 뭐 중요하나 싶기도 하다. 그럼요. 네. 아,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